이틀 후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사역사들의 얼굴이 잔뜩 굳어있다.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? 여전히 세 마리 새끼들 모두 아만다와 함께 있는데. 그런데 젖을 물고 있는 녀석이 어찌 하나뿐이다. 어미의 품을 알아서 찾아갈 만큼 씩씩했던 새끼들이었는데 축 늘어져 있는 게 움직임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. 아만다가 뭔가 이상한지 새끼들을 자꾸만 툭툭 건드려 보는데. 전 먹어야 될 시간도 지났어요 지금. 이대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력 떨어져서 문다 해도 못 빨 것 같아요.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.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지금. 어떻게 살려야죠. 어떻게든 새끼들을 품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미와 달리 점차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새끼 치타들. 혹 어미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라도 있는 걸까? 혹시나 하는 기대로 어미와 새끼들을 지켜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. 어머 어떡해. 어미의 품에서 키워야 한다는 원칙보다 지금 중요한 건 새끼들의 안전과 건강이다. 여기서 대기하고 있을게. 어미에게서 떼어내 새끼들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, 일단 출산 후 한껏 예민해진 어미가 놀라지 않도록 산실 밖으로 내보낸 뒤 확인해본 삼둥이들.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녀석들이 갑자기 기력을 잃은 이유가 뭘까? 아이고, 엄마 또 못 떴어. 엄마 먹었어. 엄마 갔어. 응, 안 먹었어. 초산이다. 초산이다 보니 어미의 젖이 잘 안 나오는 상태였던 것. 녀석들 거의 이틀을 굶고 있었다는 건데, 이 어린 녀석들이 얼마나 아이고야. 배가 고팠을지. 그리고 젖이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던 어미의 마음은 또 어땠을런지. 다른데 아픈 데는 없나 새끼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는데. 아이고 콧물 나는 거 봐. 콧물 나온다. 귀하게 태어난 녀석들인데 이제 막 태어나 아직 눈도 못 뜬 채 배를 굴고 있었으니 하마터면 어린 새끼들도 어미 아만다에게도 큰 상처가 될 일이 생길 뻔했다. 많이 못 먹어서 배가 하나도 없어. 젖이 안 나온 것 같아.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떨어져 있건만 온 힘을 다해 울어대는 녀석들. 운다는 건 지금 배가 되게 고프다는 거야.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울 수 있게 급히 우유부터 주자. 아휴, 새 녀석 기다렸다는 듯이 잘도 받아 먹는다. 아이고. 아휴, 배가 좀 채워지자 언제 울었냐는 듯 조용해지고 금방 안정을 찾는데. 자, 일단 큰 고민은 넘겼으니 앞으로 잘 먹고 기력을 찾는 일이 급선무다. 일명 면역 증강제라고. 아직 새끼 때는 면역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. 아휴, 어렵게 얻은 귀한 생명이기에 그 누구보다 새끼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어미 아만다의 마음을 알기에 지금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만 한다.